빨리 잡니다. BI, 컨택, 큐러셀, 메가터치죠. 네, 최종 경쟁률입니다. 막판에 큐러셀이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걸 청약 안 하고, 네, 메가터치를 비례를 하려다가, 네, 청약을 못했죠. 근데 OTP가 최근에 바꿨는데, 네, 등록이 안돼 있더라고요. 네. 갑자기 거래처에서 전화 오고, 네,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생겨서, 이체를 해놓고, 네, 청약을 못하는, 네, 16시 정각에는 내 청약이 끝나나 보네요. 네, 16시까지가 아니라, 네, 16시 정각에 딱 눌러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우울하고. 네, BI 매트릭스. 네, IBK 최종 균등 1.74입니다. 네, 증거금 1.5조 정도 들어왔고요. 비례 안주는 네, 1000만 원이죠. 1억 청약하면은 10주 받는 거죠. 13만 원에 더 받는다 그러면, 2주 더 받는다 그러면 15만 한 6천 원 정도 내 배정이 되겠죠. 936억이고. 가겠죠? 네, 잘 가겠죠? 네. 컨택은 네, 대신이고 경쟁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죠? 네, 32,000 청약 계좌가 들어왔고, 네, 8, 균등만 해도 8주를 받을 수가 있고, 수혜측이 낮았고, 증거금은 네, 526호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다가 네, 900, 800주 정도 청약을 했고요. 한 100만 원 정도 네, 배정을 받으려고 네, 그 정도 한 계좌로만 청약했고요. 균등 다른 계좌는 안 했고, 뭐 리스크가 있죠. 네, 시가총액도 좀 높은 편이고 손실도 좀 크고 네, 수혜측도 좀 낮았고 시장에 관심도 없고 청약 종목도 많고 왜일까요? 네, 많이 주니까 네, 그냥 한 거고요. 네, 큐러셀이죠. 큐러셀은 네, 청약 계좌가 12만 6천 계좌, 메가터치가 16만 5천 계좌 많이 들어온 거죠 사실상. 네, 6,700억, 6,800억 가량 들어왔고요. 균등도 한 주, 두 주죠. 네, 청약을 네, 균등 좀 받으려다가 네, 너무 많이 들어오죠. 300만 원이면 1억에 30주밖에 못 받는 거죠. 30, 33주. 33주면은 한 6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거고, 한20% 올라간다 그래도, 60만 원이면은, 한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메가터치에 청약을 하려고, 메가터치는 33주면은, 한 16만 원 정도, 1억 청약하면 배정을 받는 거죠. 16만 원. 네, 16만 원이고, 이건 1억 청약하면은 66만 원. 근데 이거는 더블 정도 가면 16만 원 이득이고, 이거는 20% 이상, 30%? 30% 가까이 올라야 되죠. 상대적으로 확률상으로, 네, 메가터치가 높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급히, 네, 균등을 청약했던 거를 취소를 하고, 네, 이쪽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다가, 거래처에 전화하고 여차저차 하다가, 네, 이체만 하고, 네, 청약을 못하는, 네, 불상사가 일어났죠. 네. 균등 한 계좌만 취소하고, 네, 이쪽 큐러셀은 네, 미래 수수료 없는 계좌만 네, 한 계좌 그냥 확인 차원에서 네, 균등 계좌 청약했고요. 메가터치도 강제로 네, 균등만 가족 계좌 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우울하네요. 네, 어쩔 수 없이 내일 네, 한두를 청약을 해야 되는 한두 청약하고 에이징랜드 청약하고 네, 그래야겠네요. 네, 자발적이 아니라 네, 강제적으로 네, 메가터치를 청약을 못함으로써 네, 청약 계획이 네, 어그러져 버렸네요. 네. 거의, 아, 예전에도 한 2년 만에, 네, 청약을 못하는, 네, 사태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